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촬영을 하면서 은주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내면의 어떤 내면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서 같이 촬영하면서 은주도 나도 성장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도 시청자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한번 실천해서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재영 씨도 답변을 해주실까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혹은 촬영하면서. 네, 일단 시나리오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은주가 점점 많이 변해 가는데 지금 뭐 20, 30대 직장인 분들이 되게 공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현 씨도 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좀 느낀 점이 감회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많이 네.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드라마 대사를 보면은 상황이나 대사가 좀 뭔가 정말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현실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은주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남사친과의 관계, 또 한때는 좋아했던 친구지만 지금은 틀어진 그런 친구 관계, 이런 네.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지현 씨가 봤을 때이 시나리오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또 위로를 받았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은주의 방에서 이세 분이 같세 분의 나이가 실제 저의 나이와 같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죠. 더더욱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과 정말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게 존재할까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될지, 재현이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서 뒷얘기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